여러분들은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프로그램 버전 0.3 만들기. 여기까지는 제가 GitHub에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GitHub를 보시면 버전 0.3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고요. Lab 0번 Contact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버전 0.3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패키지 밑에 인터페이스 하나만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인터페이스까지만 제가 만들어 드렸고,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설명, 그 주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내용 지금 보여드릴게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우선 셀렉트가 있어야 돼요. 셀렉트가 있어야 되고, 셀렉트는, 자, 우리가 버전 0.2까지는, 버전 0.2까지는 배열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쵸? 컨택트의 배열을 사용했었는데, 버전 0.3에서부터는 컨택트 리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컨택트 객체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도 좋고요. 링크드 리스트 좋아요.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뭐 만약에 저라면 어레이 리스트를 쓸 것 같아요. 네, 뭐 어레이 리스트를 쓰든 링크드 리스트를 쓰든 큰 차이는 없으니까 둘 중에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배열을 썼던 코드들을 전부 다 리스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은 기존에 전체 검색 기능이 있었고요. 인덱스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정보를 수정하는 업데이트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하나 더 삭제하는 기능을 더 추가를 할게요. 추가하는 기능은 삭제 기능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버전 0.2까지에서 우리가 없었던 연락처 프로그램의 기능은 삭제 기능이에요. 삭제 기능. 셀렉트 전체 검색 기능은 리스트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인덱스로 검색하는 기능은 인덱스로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인트 타입으로 있어야 되고요. 리턴 타입은 컨택트 타입이면 돼요. 자, 그리고 인설트는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성공이냐 실패냐를 1과 0, int로 리턴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업데이트는요.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이에요. 몇 번 인덱스에 있는 연락처를 어떤 다른 정보로 업데이트 하겠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도 전부 다 리스트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트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딜리트 리스트에서 그 인덱스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삭제를 하면 돼요. 삭제 성공했으면 1, 실패했으면 0이에요. 되셨죠?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AO INF를 만드셔야 되고요. 테스트할 수 있는 메인 클래스 있어야 돼요. 적어도 두 개는 더 만드셔야 돼요. 버전 0.2에서 했었던 것처럼 적어도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들을 사용하는 뷰, UI죠. 유저 인터페이스 클래스인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버전 0.3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실 과제예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버전 0.3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외 처리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예외 처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것들이 입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를 선택할 때에는 1번 전체 검색, 2번 인덱스 검색,
3번 추가, 4번 업데이트, 5번 새로 생겨야죠. 삭제. 그 다음에 0번 종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받아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덱스로 검색하거나 인덱스로 삭제하거나 인덱스로 업데이트할 때 인덱스를 입력받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정수로 입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력받을 때 정수가 아닌 숫자들을 입력한 경우에 익셉션 발생하죠. 익셉션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코드가 없게끔 예외 처리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은 다 써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인터페이스 구현, 그 다음에 MVC 디자인 패턴, 싱글턴 디자인 패턴, 예외 처리 등등등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버전 0.3을 만들어보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DAO 인풀만 잘 만들면 메인에서 바뀌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메인 2번에 있는 거는 메인 3번에서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바뀔 거예요. 조금.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거고요. DAO 인풀 만드는 것만 잘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버전 0.2보다도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베어를 사용할 때보다 어레이를 사용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리스트를 사용할 때가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해질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쉬워져요. 배열보다 리스트가 훨씬 편하거든요. 네, 오늘 과제 뭔지 아시겠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될 과제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뭐 오늘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이나 혹은 과제에 대한 질문.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알겠습니다.